몸을 맡겨 스트레스도 풀고 몸매도 가꾸고 다이어트 댄스 고고고 경쾌하고 활기차게 오감만족 다이어트의 세계로 렛츠 고! 오, 맞았다. 네, 여러분, 다이어트가 작심 3일의 이유 아시나요? 바로 따분하고 재미없는 자신과의 싸움 때문인데요. 여기 신나는 춤과 함께 살도 빼고 스트레스까지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의 댄스인데요. 그리고요, 유연성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자신감까지 키울 수 있는 다이어트 댄스. 원지 탈출 첫 번째 단계 워밍업 댄스 고고고 워밍업 댄스 9분 동작 집중해서 잘 지켜보세요. 워밍업 댄스 레슨 1 워밍업 댄스 레슨 2 워밍업 댄스 레슨 3 워밍업 댄스 레슨 4 최성희 교수와 함께하는 베이스 오브 댄스 이렇게 이렇게 상체가 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복부를 긴장하듯이 살짝 집어넣어 주시고 뒤에 힙 있는 쪽에서 앞으로 조여줘서 주시고 이때 손바닥은 앞쪽이나 뒤쪽에 보지 않도록 그냥 자연스럽게 밑으로 편하게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절은 편하게 풀어주듯이 힘을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심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가슴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 운동을 먼저 자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이때 내밀 때 목선이 이렇게 빠진다든지 이렇지 않도록 내밀고 그리고 이때 내밀 때 가슴만 내밀어야 해서 어깨를 뒤로 제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슴을 내밀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골반이 움직이서는 안 됩니다. 가슴만 앞으로 쭉 내밀어 주시고 또 가슴만 뒤로 밀어 주십시오. 네. 다시 한 번 더 앞. 예예. 어깨를 움직이면 안 되고 가슴만 밀어 주시면 돼. 가슴만 어깨는 그대로 있고 네.
잘못하면은 이게 어깨가 앞으로 뒤로 있게 되니까 가슴만 움직여서 그래서 이 춤 중에서 춤의 동작 중에서 가슴 움직이는 동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슴만 잘 가슴 운동만 잘 되면은 다양한 춤을 구사할 수 있고 더 멋지게 즐겁게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상체만 예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내 꼭지점을 이용해서 이제는 가슴 통으로 이렇게 서클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서클을. 예. 자, 앞으로 해서 그대로 밀어서 연결시켜서 서클을 천천히. 예.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땀나는데. 네. 그럼요. 이 운동을 하실 때, 이 동작을 할 때는 이 근력이라든지 몸의 균형을 잡지 않으면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동작만 하더라도 온몸에 이 가슴 운동만 하지만 모든 근육의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에 결국 온몸 운동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골반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물론 가슴 운동처럼 상체는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골반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뒤로 밀어주고 다시 앞으로 그대로 골반에 힘을 빼고 밀어주고 다시 앞으로 할 때는 복근 위쪽에 힘이 들어가서 수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미는 게 아니라 위로 살짝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볍게 뒤로 골반에 힘을 빼면 뒤로 밀려날 수 있겠죠. 다시 앞으로 뒤로 자, 좌우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골반을 옆으로 밀어주고 예 반대로 옆으로 밀어주고 자 이때 어깨가 기울어지면 안 돼요. 어깨 수평 그대로 잡고 골반만 좌우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앞, 옆, 뒤, 옆. 자, 이 동작을 서클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 이어서 자 앞으로, 옆으로, 뒤로, 반대로, 앞으로, 옆으로, 뒤로 이렇게 서클로도 동작을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겠죠. 앞으로 이동하면서 우와. 해서 진짜 일어나시네. 예, 뒤로 자 이동하면서 할 수 있겠죠. 자 춤을 우리가 제자리에 있으면 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예 움직이면서 추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 뭐 방향을 돌리고 면을 활용하고 공간을 활용하면서 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동작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사이드로 밀고 예. 자, 그 다음은 웨이브 동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댄스, 네. 웨이브 댄스. 네. 목을 옆으로 기울여주세요. 기울이고, 그 다음 어깨를 가볍게 떨어뜨려서 밀어주고, 그 다음 가슴을 어깨선에 맞춰서 옆으로 밀어서 일어나주세요. 이때 골반과 다리까지 밀면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반대로 떨어뜨리고 어깨, 가슴, 힙, 다리 일어나고 옆으로 사이드 웨이브를 잘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약간 털어서 좀 더 역동적으로 예 한 번 더 몸을 상체를 비틀어 주는 거죠. 일어날 때 옆으로만 가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비틀어서 일어나는 거죠. 앞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뒤로도 할 수 있습니다. 웨이브가 우리가 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도 올라올 수 그런 웨이브도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목을 밀어놓고 가슴을 제껴서 밑에서 위로 예 목을 기울여서 하지만 사실은 가슴부터 밀어서도 할 수가 있겠죠. 예 상체를 떨어뜨려서 가슴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머리를 들여서 반대로 역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죠. 예 방향을 돌리면서도 할 수 있겠죠. 내려가서 반대로 털어서 이렇게 올릴 수 있겠죠. 그죠? 정말 다양한 예 웨이브를 반대로 이동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사이드로 이동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가슴 운동을 했죠. 그 가슴 운동 했던 것을 웨이브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예. 네. 아주 그냥 부드럽게 잘하죠. 네. 해파리 같은데. 예. 앞에 있던 가슴 운동. 하고 골반 운동과 그 다음 웨이브를 연결시키도록 해볼게요. 가슴 운동을 우리가 앞, 뒤, 옆, 사이드로 했잖아요. 천천히 했던 이 동작을 빠르게 서클로 통을 돌리면 더 빨리 하면 골반과 같이 움직이면서 앉았다 일어날 수 있겠죠. 이것을 하면서 웨이브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예. 워밍업 댄스 천천히 잘 보고 따라하세요.
자, 첫 번째 동작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발을 앞으로 크로스하셔서 그대로 앞으로 놓으시고 왼발을 옆으로 놓으면서 터치. 다시 왼발 앞으로 크로스, 오른발 옆으로 터치. 조금 빠르게 1, 2, and 3, and 4, 5, and 6, and 7, 아, 8. 그렇죠. 자, 이번에는 손 동작 해보실 건데요. 자, 오른손을 들어서 그대로 돌려서 바깥쪽으로 밀어주고 반대, 왼쪽으로 돌려서 밀어주고. 자, 좀 전에 배운 발 동작하고 연결해 보도록 네. 할게요. 자, 오른발 크로스하면서 오른손 돌려서 나가실 거예요. 준비 시작. 오른발부터 왼발 가고, 오른발부터 왼발 가고. 두 번째 동작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오른발을 앞으로 놓으시면서 그대로 터치. 그 발 그대로 뒤로 가서 상체 살짝 숙이면서 다시 한번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움직이실 거예요. 자, 이제 반대에 왼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발을 터치하면서 상체를 같이 앞으로, 뒤로, 앞으로 숙여주실 거예요. 자, 그대로 앞으로, 뒤로 발을 다시 한번 앞으로, 뒤로. 이때 손은 어떻게 하실 거냐면 양손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를 아래로 당기듯이 살짝, 이때 골반도 살짝 한 번 더, 예, 당겨서 옆구리 한 번 더 그대로 2 당겨주고 3 and 4 네 번 왼쪽으로 직각 만들어주고 왼쪽 시작 1 and 2 and 3 and 4. 자, 그러면 아까 배우신 발 동작과 손 동작을 연결해서 자 오른발부터 앞으로 터치 시작 1 and 2 and 3 and 4 되시겠어요? 자, 이제 반대 왼발 시작 1 and 2 and 3 and 4. 세 번째 동작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동작은 웨이브를 이용하는 동작인데요. 오른쪽 웨이브 한번, 왼쪽 웨이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 1 2 반대 3 and 4. 예, 근데 이 동작에서는 좀 더 빠르게 한 박자씩 움직이실 거예요. 한 박자씩 움직여볼까요? 준비, 네. 시작. 원, 투.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고 한 박자 기다리세요. 쓰리, 반 박자만에 다리 모으시면서 앤, 포. 오른쪽부터 시작. 원, 투. 기다리고 쓰리, 앤, 포. 왼쪽 시작. 원, 투, 앤, 쓰리, 앤, 포. 이렇게 세 가지의 동작을 연결해서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1, 2, 3, and 4, 5, and 6. 자, 오른발 앞뒤로 터치하시면서 2, 2, and 3, and 4. 웨이브 가세요. 5, 6, 7, 8. 이때 왼발은 똑같은 방향으로 뒤로 움직이시면 돼요. 왼발 백터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왼발 가시면서 왼손 돌려서 크로스, 터치, 크로스, 터치, 크로스. 터치, 크로스. 자, 이제는 그대로 앞뒤로 발 터치하시면서 왼발로 1 and 2 앞뒤로 3 and 4. 그렇죠. 리드미컬하게. 자, 이제는 왼쪽으로 웨이브 가시면서 5, 6 기다렸다가 7 and 4.